이런 모양의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려지는 플라스틱 포장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오리는 요령은 이렇게 둥글게 약간 한 다음에요. 길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르고 길게 자른 다음에 요 옆에 살짝 가위집을 낸 다음에 잘라주면 톱니처럼 잘라주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요런 모양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길게 자르고 옆에 가위집을 내서 톱니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런 거흰 공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요거는 꽂을 때는 좀 접착제를 이용해 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뭐 재활용을 이용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집에서 아이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 개뭐 꽂아줘도 되고요. 크게 오려도 되고 뭐 작게 오려도 되고요. 그건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데에다가 오려 가지고 꾸미면 되니까요. 이 꽂는 것도 재밌죠? 이 정도 꽂았을 때 송곳 같은 걸다가 이렇게 꽂은 다음에 뺀서 그실 있죠? 실사 이런 거를 꽂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한번 저기 옮겨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매달아 놓으니까 분위기가 나오죠? 한번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